이런 사주를 뒤집어 본다면은 네. 이거는 말 그대로 뭐 뭐 걔 만난 잡종이지 잡종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요 네. 제가 선생님께 사주를 하나만 딱 제공하겠습니다. 사주? 예. 1952년생이고요 8월 30일이네요 잠깐만 52년생? 용태시네? 8월 30일? 네. 아 보통은 아니겠는데? 아 그래요? 네. 말 그대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네. 사주를 풀어먹으려면 나랏발로 먹어야 되는 사주인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서 예. 아,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. 내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형사 아니면은 얘는 범죄자 같아요. 형사가 아니면 범죄자. 네, 둘 중에 하나 사주를 갖고 있어. 근데 뭐야 얘 새끼? 뭐가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? 이거 좀 방만이 사주로 갖고 있네 얘가. 성격도 급하고, 예.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흔한 얘기로 좀 다혈질하잖아, 욱하고 예. 그런 성격과 내가 말 그대로 제어가 안 돼. 어떤 행위를 딱 보고 어떤 걸 행동할 때는 네. 내가 제어를 안 하고 뒤늦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후회? 아니면 죄책감을 모를 수도 있어. 내가 한 번을 때리더라도잖아. 네. 한 대 때리더라도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쟤는 맞을지 해서 맞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.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사주를 풀어먹는다면은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네. 형사 아닌 경찰 이런 직종으로 간다면은 조금 잘 풀리고 그렇지만 이런 사주를 뒤집어 본다면은 네. 이거는 말 그대로 뭐 걔 만난 잡종이지 잡종. 아, 정반대네요 형사보다. 네. 그렇죠. 왜냐면 이 사주를 풀어먹지 못하면은 이 새끼는 말 그대로 그냥 망나니 좀 살아야 돼. 한 해는 이거 재능도 없고 예. 사고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깜빵도 몇 번 왔다 갔다 큰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. 말 그대로 내가 진짜 올바른 길로 갔다면은 네. 괜찮은데 그 사주를 풀어먹지 못한다면은 진짜 말종이 말종이야 이거. 얘 누구야? 얘 좀 사주를 계속 보다 보니까 개새끼네 이거 완전히. 네. 어? 선생님. 심하게 아 심하게 개새끼라고 나오는데? 제가 그냥 여기서 욕을 확 시원하게 해버리고 오픈을 하겠습니다. 바로 조두순 새끼입니다. 조두순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? 조두순? 예. 그 여아 강간으로 인해서 예 네, 그래요 영화도 만들어지고 아 얘 뭐 지금 이제 나온다고 뭐 올해 말에 출소를 한다고 하죠. 얘가 사주를 풀어먹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라법이나 공짜를 말 그대로 가는 건데 이거 사주를 말 그대로 이거 못 풀어먹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극과 극이야. 중간이 없어. 중간이 그러니까 얘 삶은 중간 삶이 없다는 거야 아까부터 네네네. 내가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내가 장성하든지 예. 아니면 완전히 진짜 개차발.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발적. 내가 뭘 보고 어떤 행동할 때는 내가 그거에 대한 건 모른다니까. 욱한 결과 다혈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사고를 치더라도 내가 이게 사람은 말 그대로 누구를 우발적으로 때리더라잖아. 네. 뭔가 막 긴장이 되고 막 떨리고 미안한 것 막 이게 뭔가 유치하잖아. 근데 그런 게 없다. 사이코패스 성향. 그렇지. 있네요. 어떻게 보면 냉혈인 것 같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성질이 좀 갖고 있는 거지. 맞습니다. 대한민국 법에 이 순방범이 처벌 조금 강화가 됐으면 하는. 강화돼야죠. 많이 강화돼야죠. 우리나라 너무 약한 게 더 많아. 맞습니다. 옛날 무슨 뭐 쌍판왕도 아니고.
자, 이렇게 선생님과 아주 나쁜 조두순 새끼의 사주를 여쭤봤고요. 네. 선생님 말씀대로 손방망이 처벌은 없고 다시 재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 또 신선한 인물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